이거는 안 되는 거야. 오, 나 마시고 싶어요. 안 돼. 어머니들, 할머니들, 아이들이 과자 달라고 할 때, 음료 달라고 할 때 얼른 줘버리는 속이 참 편할 텐데 이거를 참 안 줘야 되는 마음도 너무나 힘들어요. 어린이 병원에 가보면은 지금 암이나 뭐 간과 관계된 병들, 지방간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만 이런 병들이 사실 어린이 병동에서 찾기 힘든 게 아니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병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지금은 성인병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그 어려운 난치병과에 속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성인만 걸리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과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달지 않고 이런 과자들도 있지만 이 보통 어린이들 입맛인 사람들은 과자는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더 많은 향료와 색소들을 넣다 보니까 그것들은 다 광물질 아닙니까? 그런 것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문제이고요. 또 이 과자를 만드는 탄수화물은 사실 그 당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탄수화물이 있고 복잡한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걸 단순당 복합당으로 이야기하는데 복합당은 자연 그대로의 맛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그리고 섬유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서서히 이것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도 서서히 나옵니다. 근데 이 단순당은 바로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은 간에서 소화되고 바로 간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지방간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특히 과당이라는 것이 지방에서 바로 흡수되고 소화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음료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음료도 맛있게 만들다 보니까 또 역시 여기에도 향료, 색소가 들어갑니다. 그런 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 아이들이 이 과당 때문에 지방간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특히 뭐 콜라라고 이야기하는 콕 종류에는 캐러멜 색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치아나 이런 걸 일주일만 담가놓으면은 형체가 없어진대잖아요. 사이다 같은 경우는 캐러멜 색소가 들어있지 않지만은 인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칼슘을 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다를 많이 먹게 되면은 아이들이 충치가 걸리거나 이제 뼈가 약해지는 거지요.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당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입이 한 개라 그러면 암세포는 입이 열 개래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들어오면 암세포가 신나서 이거를 막 받아들여가지고 암이 막 증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당을 먹는 거는 어른이라도 그 내가 좀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라서 과자나 음료 같은 거 드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암 환우나 어린아이나 다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육가공 제품입니다. 여기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거를 배합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방부제. 그리고 이제 요 고기가 이제 빨갛게 보여야지 좀 신선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발색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아질산 나트륨을 쓰는데 이 아질산 나트륨이 바로 세계 보건 기구에서 육가공을 못 먹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급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가공의 햄, 소세지, 베이컨은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식품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집, 냉장고에서 이 제품들을 내쫓는 것이 우리 우먼파워들이 할 일입니다. 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이 발암물질이라고는 연구 논문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이런 것을 먹어야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쁜 자녀들, 손자녀들에게 과자, 청량음료 말고도 요새 음료 맛있는 거 너무나 많죠. 달달한 거요. 자, 그리고 우리가 먹는 외식 가운데도 설탕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개개인이 현명하게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